올라세요 여러분.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푸다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푸다는 영어의 비치와 비슷한 뜻입니다. 혹은 다른 단어와 결합해 fucking 같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한국어로 하자면 빌어먹을 나 정도랄까요? 예를 들어서 nunca funciona bien esta puta máquina. 이 망할 놈의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는 적이 없어. 마키나가 여성형이라서 그대로 쓰였지만 뒤에 남성형 명사가 오면은 푸또로 바뀝니다. 물론 이것도 일상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조금 짜증내는 뉘앙스라서 별로 좋진 않겠죠?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감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꼭 친구들 사이에서만 써야 되고 초면엔 쓰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포멀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 푸타 마드레와 푸따다 라는 표현인데요. 푸따랑 마드레가 같이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완전 패드립 같죠? 데 푸타 마드레는 되게 좋은, 편안한 또는 짱 좋은 등 문맥에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쓴다거나 이럴 때 쓰는 순한 버전 혹은 메시지 보낼 때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데 빼에메 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예문들 보면서 감을 잡아볼까요? Ayer me lo pasé de puta madre. 어제는 엄청 재밌었어. 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Con este calor, si te metes en la piscina con un vaso de tinto de verano, estaría de puta madre. 이 더위에는 tinto de verano, 이거는 칵테일 같은 거예요. 이 tinto de verano 한 잔 들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끝장나게 좋을 텐데. Levántate, es la hora de salir. 일어나, 나갈 시간이야. 아, no quiero salir. Estoy de puta madre ahora. 아, 나가기 싫다. 지금 짱 편하게 있는데. 자, 어떻게 쓰는지 감이 오시죠? 보기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puta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안 됐다, 안타깝다, 말도 안 된다 등의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mala situación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헷갈리니까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기를 쭉 듣다가 아, 이 개푸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됐다, 아, 또는 개가 들어갔으니까 감탄사죠. 와, 뭐 그딴 일이 다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es una putada tener que hacerlo. 뭐뭐 하기에는 너무 짜증나는 것. 이 문장만으로는 약간 모자라고 이제 이 문장 이전에 여러가지 문장들이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새벽 4시마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es una putada tener que hacerlo. 와, 그거 하기에 너무 짜증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esto es una putada. 최악이야, 뭐 같네. 근데 putada를 쓰실 때 이 물건 등의 목적어가 최악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샀는데 어디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esto es una putada. 근데 옷이 아니라 걸려서 찢어진 이 상황이 아, 뭐 같네 이런 거예요.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예문 보시니까 감이 좀 잡히시죠? 위의 표현들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말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현지인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욕이나 비속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막 다투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신을 욕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오히려 스페인 친구들과 대화하실 땐 비속어도 종종 써주시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금방 친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 개뿌다다 했어.